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떴다는 것 자체로 부자 될 확률은 90%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었죠. 그 영상에서 이 생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 자체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소수의 10%에 속해 계신 거고, 여러분 스스로는 정작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이미 그 10%의 그들만의 리그, 부자 리그에 속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 영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거에 관해 우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면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더 와닿는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좀더 찾아본 게 있거든요. 구글 트렌드에 가면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검색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많이 얘기하는 마인드셋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웹 검색이 아니라 유튜브 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마인드셋에 대한 검색량은 이 정도죠. 최근에 엄청나게 줄었네요. 거의 0이네요. 제가 많이 얘기하는, 그리고 동기부여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비교도 안될 정도로 동기부여가 훨씬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동안 동기부여 대신에 마인드셋으로 여러분들께 많이 영상을 소개해드렸었는데, 다음으로 끌어당김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도 마찬가지로 동기부여와 비교하면 거의 보이지도 않는 수준이에요. 취준에 대해서 제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취준을 검색해보면 마찬가지로 동기부여와 비교하면 거의 보이지도 않는 수준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직. 자, 지금까지 저희가 다섯 개를 검색해 봤습니다. 다른 것들로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마인드셋을 제외하고요. 직장 생활에 대한 컨텐츠도 제가 만들고 있죠. 그러면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로 별로 유의미하지가 않네요. 직장인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동기부여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동기부여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지금 현재 꼴등인 건 직장 생활이니까요. 직장 생활 대신에 면접을 넣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죠. 면접을 넣게 되면 면접이 또 압도적으로 많고요. 동기부여, 취준, 이직은 다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홈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물론 면접 다음에 2등이긴 한데요. 한때는 면접보다 높았었네요. 지금 꼴등인 이직 대신에 유산소를 한번 넣어볼게요. 유산소가 1등이에요. 부동산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에 정말 관심이 많죠.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면서 부동산이 엄청난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식을 넣어보겠습니다. 주식이 부동산보다 관심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요즘은 심지어 대학생분들도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소액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아무래도 훨씬 높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부동산과 주식이 들어가는 순간 바닥으로 깔리고 있습니다. 제가 파이어족이 되겠다, 파이어를 하겠다라고 해서 투자를 정말 열심히 할때 투자나 재테크 이런 거에 정말 1도 관심을 없는 지인들이 너도나도 정말 골프를 많이 치러 다니더라고요. 홈트 대신 골프를 넣어보겠습니다. 골프가 1등입니다. 그 높았던 주식과 부동산보다도 골프가 이 둘을 다 제칩니다. 여기에 강아지를 한번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강아지가 골프 다음으로 2등이네요. 주식과 부동산보다 강아지가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유산소는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양이를 한번 쳐볼까요? 고양이와 부동산을 비교하면 거의 두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식과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처음에 마인드셋을 넣어볼까요? 그냥 바닥입니다. 바닥. 여러분들이 마인드셋, 동기부여,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 자체를 가지시고 그거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 상위 10%가 아니라 1%일 수도 있어요. 정말 유니크하시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이건희 회장 짤이 있죠. 이건 바뀌고 싶은 사람만 바뀐다. 그리고 자율이다. 여기 있는 검색어들 검색하는 거 누가 협박해서 검색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율로 내가 검색하고 싶은 거 검색하는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공공장소 같은 곳들에 가면 7, 80% 정도는 게임이나 웹툰을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게임을 넣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롤이 1등입니다. 게임 타이틀 하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게임 넣어보겠습니다. 게임. 어마무시한 결과가 나옵니다. 나머지 그냥 바닥에 깔려서 거의 무의미한 수준으로 돼버리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생각 못한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좀 충격받았었는데요. 저만 충격받은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제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은 이미 상위 10%다 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는지 조금 더 공감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거의 연장선에 있어요. 부자가 되려는
성공하려는 생각을 하신 여러분은 이제 그 생각이라는 씨앗을 흙 속에 심어야 합니다. 그 심는 것이 바로 목표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뭔가 원하는 게 있으실 거잖아요. 그게 어떤 분야에서든지 말이죠. 그게 명확해야 되는 이유, 목표가 명확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그동안 난 목표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는 거였네? 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사실은 목표가 없었으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사실은 목표가 없는데 스스로는 있다고 착각하고 왜 안 이루어지지? 언제 이루어지나? 라고 고민만 계속되고 어쩌면 좌절하거나 자신감을 잃거나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는 분들에게는 목표는 명확하게 있어서 진짜 제대로 된 목표는 맞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 건지 오늘은 이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 가상의 A라는 분과 대화를 해볼 예정인데요. 참고로 일부러 잘생긴 사진하고 그렇지 않은 사진 고른 거 절대 아닙니다. 왼쪽 사이드, 오른쪽 사이드에 치우쳐져 있는 사진을 찾다 보니까 저렇게 되어버렸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화 시작합니다. 살면서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세요? 살면서 원하는 거. 질문이 좀 추상적이어서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 스스로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아, 저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부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죠.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신지. A님은 본인 삶에서 원하는 걸 모르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원하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달성하겠어요? 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여유 있게 살아가고 싶다고요. 그건 너무 애매하고 막연해서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였어요. 어떤 부분이 애매하고 막연하다고 하시는 건지. 좋습니다. 여유 있게 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가 되면 A님이 원하는 대로 여유 있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 벌면 가능할까요? 지금 연봉의 두 배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실 거니까 또 다른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집도 한 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 없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최고죠.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집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진 않아서. 그럼 엄청 시골에 있는 지은 지 오래된 방 한 개짜리 아파트여도 상관없으신 건가요? 아, 그건 아니죠.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에 방 4개 이상 되는 대형 평수에 비교적 신축 아파트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점점 분명해지고 있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받는 연봉의 2배 정도 받으면 대출 없이 그 아파트 살 수 있을까요? 아, 아니죠. 그거 사려면 2배가 아니라 20배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아까는 지금 받는 연봉의 2배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무슨 의미였는지 아시겠죠?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구체적으로 진짜 원하는 게 뭐고 그걸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네. 일단 가상의 A라는 사람과 저의 대화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외국인들이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 대해 얘기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대화는 제가 만들어낸 대화는 아니고요. 아담 잭슨의 내가 만난 1%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목표가 왜 명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대화와 굉장히 유사한 문답 형식으로 내용을 풀어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읽었던 정말 많은 책들에서 이 목표가 명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다 설명을 잘 해주긴 했었는데요. 이런 문답식 설명이 제가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쉽게 와닿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원하는 것.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 건 진짜 명확해야 됩니다. 이 명확하다는 걸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아, 진짜 그 정도까지? 라고 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집을 사고 싶다. 어느 지역, 어느 광역시, 어느 동네에 있는 몇 평대 아파트를 언제까지 내가 사겠다. 만약에 차를 예로 들어볼까요? 나중에 진짜 좋은 차 한 대 몰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건 아예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일단 이 몰아봤으면 이라는 표현에서 스스로 확신이 전혀 없죠.
몰아보는 건 렌트카로도 몰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가 아니라 정확히 언제, 1년 후, 5년 후, 그리고 그냥 진짜 좋은 차가 아니라 특정 브랜드의 무슨 모델, 얼마짜리 내가 사겠다라는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이 여행을 가는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일정표를 짜거나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즉흥 여행을 떠난다면 여러분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어디로 가게 될까요? 당연히 그날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또는 날씨나 각종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 말은 내가 어디로 갈지 그날 여행 당일이 될 때까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즉흥여행이 아니라 스케줄을 짜서 첫째 날, 둘째 날 가야 할 곳을 미리 정하고 간다면 어디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당연히 미리 정해놓은 그곳으로 갈 확률이 엄청나게 높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알고 그걸 미리 명확하게 정해놓았다면 결국 그곳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은 거랑 정확히 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적은 걸 항상 지니고 다니세요. 그게 스마트폰이든 종이로 된 수첩이든 랩탑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갈 때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텐데요. 마트 가기 전에 사야 할 것들을 메모해서 가는 거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 막상 집에 돌아오면 사온 물건들 리스트가 꽤 많이 다를 거예요. 우선 마트에 가기 전에 미리 적어서 가면 마트에서 물건 고르는 시간이 확 단축됩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까먹는 거 없이 다 사오죠. 그런데 그냥 가게 되면 마트에서 쇼핑하는 데만 시간이 한참 걸려요. 막 구경할 것도 많고 돌아다니다 보면 아까 왔던 그 코너에 또 와 있고 한두 바퀴씩 마트 전체를 막 빙빙 돌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보다 잔뜩 종이박스에 담아서 무겁게 이것저것 사왔는데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니면 집에 딱 도착해서 아 그거 안 샀다. 아 그게 생각이 왜 안 났지? 아예 생각도 못했네. 원래 그거 사려고 마트 간 건데 정작 그건 안 사고 다른 것만 잔뜩 사왔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적는 걸 마트에 가는 걸로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원하는 것, 그러니까 목표를 적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손의 움직임과 기억력 사이에는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글로 적어보는 건 이렇게 실제 우리 뇌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뇌에 끼치는 영향력을 떠나서요. 두 번째로 내 목표를 이렇게 적어본다는 건 단순한 의지의 표명이 아니라 나의 뇌 깊은 곳에 있던 보이지 않는 무형의 그 생각을 실제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 대비시키는 거예요. 글로 쓰는 순간 내 목표는 이제 세상에 실제 존재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쓴 걸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이게 바로 뇌와 현실의 동기화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실제로 성공한 대가들의 저서에 정말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모두들 한결같이 얘기해요.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종이에 써서 지갑 같은 거에 항상 지니고 다녀라 라고요. 그 성공한 저자들도 실제로 모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안 해볼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목표를 잡으세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목표를 적어보고 기록하고 기억하세요. 그렇게 기억된 그 목표가 여러분을 원하는 삶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고 앞으로도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